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좀 신선한데요? 신선합니까? 예, 본인의 자랑을 하고 계신데 이게 그냥 자랑이 우리가 보통 뭐 그동안 보내주셨던 뭐 내가 이거 슈퍼플레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아이템 트리부터 특성까지 전부 다 연구를 엄청나게 하셔서 또 장인분이 보내주셨어요. 제 아이템 트리 어떤가요? 연구의 어떤 결과가 돋보인 정성부터 뭐 대단하네요. 일단 버프가 좀 들어갑니다. 저희. 네,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저만의 슈퍼플레이가 있어서 제보합니다. 제 플레이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제가 슈퍼플레이한 에코의 템트리인데요. 영검의 지팡이를 먼저 선템으로 간 후에 구인수의 경로검, 그 다음에 내쉬의 이빨을 가서 에코의 3타 딜을 최대한 이용하는 천둥 3타 극딜 공속 에코입니다. 뭔가 되게 많이 붙어요. 극딜 공속? 예. 이번 시즌 6 패치로 인해서 많이 바뀐 특성 중에 천둥군주의 호령이 있는데요. 천둥군주의 호령이 요즘에 갓둥군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하죠? 진짜 핫하고 그냥 최고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에코의 타 딜에 특성 딜까지 합쳐서 3타를 터뜨리시 엄청난 폭딜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티어는 골드 구간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 말을 안 붙이셨으면 좀 좋았어요. 골드 구간입니다 해서 갑자기 신뢰도가 이거는 빼주셔도 됐을 것 같아요. 앞에 부분까지 저 굉장히 와 이것만 뭐 예. 실험영실 연구정신 대단하다. 막 프로가 아닌가. 네, 그런데 다이아 마스터 막 챌린저 아닌가. 참고할 게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참고로 제 구간은 골드가 아니라 살짝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아 근데 저희는 뭐 예. 냉정하게 봐야죠. 그렇죠. 저희는 티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이었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정말 핫한 천둥군주의 특성과 에코 자체가 갖고 있는 패시브 제트 드라이브 공진의 그 3타에다가 내셔 구인수, 그러니까 공속을 극대화시키면서 극딜 트리를 간다. 뭔가 되게 있어 보이긴 해요. 뭔가 일단은 그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골드 구간의 연구원으로 거의 뭐 자칭 연구원 수준이에요. 엄청나시네. 네,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이 시작됐고요. 에코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미드 쪽을 라인을 봐야겠죠. 상대는 리븐입니다. 리븐. 화려한 챔프들끼리 미드에서 붙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에코는 지금 이분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결국 그 3타 데미지를 터뜨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Q 스킬이거든요. 톱니바퀴를 얼마나 잘 맞추는가. 톱니바퀴를 나가는 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돌아오는 걸 맞추는 게 또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아리처럼. 그렇죠.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쉴드 타이밍.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인 어떤 에코에 대한 아이템 트리 평가뿐만 아니라 스킬, 에코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또 냉정하게 해야 냉정해져야죠. 저희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거 안 받으니까. 아, 절대 안 봐줘요. 또 에코 하면은 흔히 에피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피페, 에피페. 대회에서 뭐 화려한 플레이가 나와도 결국엔 경기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죠. 항상 화려한 플레이만 하고 게임은 지는 에코 자체가 좀 그런 약점이 있긴 해요. 좀 네. 챔프 자체가 약간 어중간한. 일단 미드 서로 간을 보고 있는 타이밍인가요? 둘 다 순간이동과 지금 점멸을 부렸어요. 초반사 주문은 동등하고요. 제법 스킬 딜교환 방금도 이분이 같이 딜교환 들어가는데 여기서 빼는 순간 진다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리고 때리고 혼자 싸움 막 공중 띄우고 버텼어요. 딱!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리븐 이겨. 아, 한 번 차이로. 자, 근데 체력이 그러면서 미니언들이 쉐이드! 미니언들의 마지막 한 방. 아, 저 무슨 사이렌 울린 줄 알았어요. 예. 민방 훈련인 줄 알고. 이게 또 약간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볼까요? 방금 전 장면만큼은 화끈했던 것 같아요. 리븐 자체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전 상황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톱니바퀴를 쭉 맞추고 돌아오는 거를 딱 잘 맞췄어요. 이걸 맞춰놔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적중이 안 됐더라면 애가 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 그렇죠. 못 맞췄다면 실제로 또 한 방 차이로 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리븐이 나름 딜교환 잘했거든요. 마무리 팍! 이게 죽었어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 에코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미니언들이 다시 쉴드.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상으로 어쨌든 되게 멋졌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예. 예. 이게 뭐 실제로 죽었을지 아닐지는 뭐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쉴드를 이용하는 타이밍이나 딜교환 타이밍 다 되게 멋졌어요.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확실히 에코를 많이 연구하신 분 나오고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
약간 명품 조연 같은 느낌이죠. 예, 신스틸러. 아,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에코가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집 가면서 딴짓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다가 아이 쇼핑하는 분 있죠. 바로 반응 빠르게. 살았죠. 이렇게 된 정보로 집 가야 되거든요. 예. 하츠모. 예. 본인 뭐 스펠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좋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슈퍼플레이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보죠. 에코가 지금 아이템 트리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영검의 지팡이까지 나왔고 구인수의 영검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이후의 아이템은 내셔의 이빨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체인을 좀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장 자체는 되게 잘했어요. 톱니바퀴를 되게 잘 맞췄고 여기서 워낙 에코가 잘 컸다 보니까 되게 과감하게 상대편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쓰레쉬 맞았어요. 맞고, 사용 선고도 맞고 가만적이 위험하죠? 전멸 썼는데 그것도 흡수 당하고 되게 위험해. 이거 무조건 죽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위치를 보고 시공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돌린다! 돌리고! 립은 잡고 순간 폭기. 설마 이걸 살아가나요? 살았다. 와 이걸 살아가네요. 이게 또 에코플레이의 점수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끌고 어그로 한번 빼주고 다시 들어가서 K&N 곱도 빠져주는. 저였으면 그냥 도망가는 것만 생각을 했을 텐데 당근형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못 컸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에코는 잘 컸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라인 슈퍼플레이 팀이 아까 리븐한테 형은 죽었어요. 망했어요 라인에서 형. 나도 골드야. 아, 이분도 골드죠? 네 같은 골드인데 그런 생각은 문득 들어요. 이게 공속을 극대화시켜서 뭐 3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공속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 1.7까지 나온다. 그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AP 트리를 가서 만약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 컸다고 했을 때 3코어를 영겁의 지팡이까지는 그래 오케이예요. 뭐 생존력을 그렇죠, 도와줄 그렇죠, 그렇죠. 라인존 유지력도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 아이템 두 개를 만약 라바돈 죽은 모자랑 조냐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서운데? 이걸 다른 하나는 구인수랑 내셔야. 아 물론 가격 차이는 있죠. 가격 차이는 있고 나오는 시점 차이도 분명 있을 있어요, 거예요. 있어요. 뭐 그 강한 타이밍 차이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결과만 놓고 봐서 3코어 대 3코어로 봤을 때는 이쪽이 좀 훨씬 세 보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이분의 연구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너무 냉혹하고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사실은 기존 아이템 트리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템 트리에 비해서 큰 효율을 내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쓰기 나름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 트리 가서 진짜 싸움 자체를 길게 끌고 가면서 혹은 스플릿 푸시로 돌리면서 좀 평타를 많이 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럼 리븐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사연 읽었을 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구인수 에코 뭐 내셔 섞어서 뭐 공속 1.7이 나옵니다. 되게 떳떳하게 말씀하셨어요. 공속 1.7이 나옵니다. 뭐 어쩌라고란 생각이 살짝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무슨 뭐 케이틀린 하세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와중에 원딜 하세요? 약간 활용 이런, 정점을 이런 찍은 것이 예. 참고로 제티어는 골드 구간입니다. 예. 여기서 확신이 확 들었구나. 이분이 비록 지금 이 아이템 트리나 이런 거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이래야 LOA 또 신선한 바람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또 대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번 했는데 다 성공하는 게 어딨어요? 일단 뭐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페이커가 이걸 해서 이 아이템 트리로 딱 성공하면 제가 그런 말 하겠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이 아이템 트리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로 또 태세 변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아이템 트리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조냐는 섞어줘야 된다고 봐요. 섞어주거나 좀 당겨주거나. 예, 조냐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등급을 제가 또 매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분이 다른 것보다 너무 감동했어요. 새 시즌을 맞이해서 이런 분들이 활발히 활동을 해야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살짝 보여드리면 본인 특성, 뭐 본인 룸 마스터리, 본인 막 그런 거 전적이나 뭐 아이템 트리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저에게 보내준 사연 중에 가장 정성스러운 사연 뭐 그렇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게임 내용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플래티넘 드렸어요. 플래티넘까지. 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분을 골드 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에코 플레이 자체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템템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받기 위해 온 거니까 맞습니다. 안 좋다고 저희가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실험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트리로 어쨌든 잘해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 제목부터가 구인수 에코. 비록 구인수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만 에코의 이해도 굉장히 높고 우리 이
사연이 보내준 정성, 이 실험 정신 제가 높게 사서 플래티넘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받으시고 또 RP 충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DCX5!